골프를 비롯한 스포츠 발전 그리고 문화 융성을 위해서 매우 큰 정기가 되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장식을 계기로 우리 박세리 감독님을 모델로 삼아서 꿈을 키우고 있는 용인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아주 청소년 골프 인재들 그분들께 큰 희망도 드리고 또 자신감도 고취하고 우리 또 시민들께서 골프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 오늘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그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골프 관련 또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 우리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 박세리 감독님께서 대표로 또 우리 이치훈 대표님 같이 하시는 바지 인터내셔널과 우리 시가 협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상당한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돼서 시민들께 많은 기쁨을 드릴 거고 시민들 여가 생활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용인을 선택해 주신 우리 박세리 감독님과 이치훈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가 오늘 협약식 이후에 전개될 여러 가지 협조 관계를 잘 지원하고 만들어서 시민들께 또 우리 골프 인재들에게 또 다른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께 또 문화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선수 출신이었다 보니까 경험으로 많은 곳을 다니면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저의 꿈하고 미래를 위해서 또 저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회의식 중에 했고 또 운이 좋게도 또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그 말씀과 선수로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저의 이제 꿈이 어느 순간 나 저만의 꿈인 줄 알았는데 제 꿈이 누군가의 꿈이 되어버리는 순간도 굉장히 많은 게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마찬가지로 저뿐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자연지를 이끌어가고 있는 후배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후배들로 인해서 저도 또 다른 꿈을 꾸게 됐고 이제 그 꿈이 저한테는 지금 이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선 제가 은퇴를 하기 전부터 많은 생각을 하고 골프 관련해서도 많은 걸 하고 뿐만 아니고 운동선수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주어진 환경인 것 같아요. 환경 자체가 대한민국이 좀 넉넉지가 않아서 좀 많이 아쉬웠었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반면 그런 거 비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워낙 또 잘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저한테는 뭐랄까 좀 든든한 또 버팀목이 될 정도로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스포츠 대표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싶은 게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과 이제 생활 체육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자료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아마 아시겠지만 생활 체육이라는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마당만 가더라도 모든 시설이 갖춰 있고 그 시설 속에 자연스럽게 운동이랑 스포츠라는 걸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운동도 어느 순간은 이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가장 필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저한테 많은 고민도 있었고 또 장소도 그렇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용인시 또 용인시장님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그만큼 힘이 되어주셔서 용인시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운동선수로서 그리고 여기지만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나갈 선수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모습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 스포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용인 풍내시는 인구 110만 명의 인구가 있는 거주 중인 대도시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남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 도시이며 에버랜드와 한국유석촌이 있는 레저 관광 도시이자 28개 이상의 골프장에 위치한 골프 파락군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바지 인터내셔널은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레전드인 박세리 감독님을 필두로 스포츠 프로파티 개발과 교육사업 그리고 여러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와 바지 인터내셔널은 몇 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시와 바지가 각각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상호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골프 산업 발전과 문화 가치 창출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 MOU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진심으로 가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금융그룹 하명주 회장입니다. 박세리 감독과 용인 풍례시의 박세리 센터 추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힘겨워했던 IMF 시절 맨발 투혼으로 우리나라 전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고 선수 시절 마지막 투어까지 저희 하나금융그룹과 함께했던 골프 레전드 박세리 선수가 이제는 대한민국 스포츠와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수많은 세리키즈들과 스포츠 유망주 양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와 성공적인 용인 R&D 센터 설립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양한 스포츠 선수들과 생각하고 박세리 감독님은 박세리 세리키즈 양성의 핵심 종류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용인 국민의 박세리 R&D 센터 농민 주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스포츠 문화 확산에 새로운 소문을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KBJ 과장의 김정은 박세로 용인 국민의 많은 대신 같은데 진심으로 박세리가 골프 사업에 새로운 분부를 도모하며 다시 한번 축하의 마음을 안녕하세요. FJ 선수 이디아고입니다. 박세리 감독님의 용인 R&D 센터를 설립하신 것에 진심을 축하합니다. Hi, Sergi. This is Renato Choa, one of the fans. I from Mexico. Sorry, I don't have my golf attire, but I'm from the nation. And I want to say congratulations for this new project. John in the city sounds great. The program, I love the program for juniors and for the children. Congratulations to Seri Park and to Yongin City for the new start together. Wonderful partnership. I love what you do for the kids with your program. I'm sure it will be very successful. All the best. Thank you. Well, congratulations, Seri, on the new startup with Yongin City. I'll be really cheering for you. I hope it all goes really well. Congratulations. 이를 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역시 스포츠 우리 체육 분야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무상혁 선수도 사실 제가 일찍 접촉을 해서 우리 용인 풍례시로 영입을 했고 이어서 우리 박세리 감독님, 무상혁 선수, 박세리 감독님 우리 국민들 정말 너무 사랑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박세리 감독님과 대화를 하고 또 바지 인터내셔널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생각하시는 그 구상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골프를 가르치는 그 영역을 넘어서서 골프에 있어서도 미래 인재 육성과 또 우리 시민들이 골프를 지금 많이 즐기고 계시는데 그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 골프 테마파크 조성까지 생각하시고 또 나아가서 다른 스포츠 또 문화 예술 분야까지 접목하는 이런 비전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컨셉으로 일을 추진하는 곳은 바지 인터내셔널답게
없다는 생각을 했고, 그거는 제가 지향하는 바와 같고, 사실은 저에게 영감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못 내는 것까지 구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시작을 단단히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잘 만들어가야 앞으로 단시간이 아니고 오랫동안 대한민국 스포츠가 세계 탑 선수가 골프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대한민국 선수들, 대한민국 태극기가 굳건히 올라가 있는 게 가장 저의 큰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하나 선수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앞으로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는 뭐 오늘 바로 저희가 유니시하고 MOU 체결을 맺었지만 이게 저에게 시작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가